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영 씨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쉬게 돼가지고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컨텐츠 자체가 약간 남녀가 조합이 딱 맞아줘야지 이게 딱 이야기가 맛깔나게 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타이밍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여성 서사를 다루게 되는데 그쵸. 여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빠져있다.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남자들끼리 삼총사로 저희가 한번 남탕으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거 바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저희도 막 한창 재밌게 딱 추억 속에 남았던 그런 컨텐츠죠. 사랑과 전쟁 시즌 3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랑과 전쟁 일단은 이게 제가 이 사랑과 전쟁을 KBS에서 봤을 때는 제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 그때 이제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실 때는 사랑과 전쟁을 틀고 엄청 재밌게 봤었던 같이 혼자.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그때는 막 야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야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그런 야한 동영상 이런 거 또 있잖아요. 야한 동영상을 더 많이 보셨나? 아니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야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있었는지 그때는. 아, 그래서 1999년에 첫 방송을 했네요. 제가 9살 때입니다. 예. 예. 금요일마다 시츄에이션 드라마 형태로 진행을 했고 특이하게 예능 본부에서 기획 제작했어요. 아, 그래요? 드라마 아, 그래서 재밌었구나. 아, 그래서 재미가 있었구나. 엔터테인먼트였어. 웬가 했네. 예. 아, 그랬군요. 근데 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KBS에서? 사랑과 전쟁이 이제 꽤 뭐 고정 그 시청층이 있었고. 네네. 매니아층이 확실했죠. 사랑받았으니까. 네. 원래는 이제 이 그 드라마가 인기는 굉장히 있었지만 선정적이다 뭐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퇴출됐다가 그랬다가 다시 복귀해서 시즌2가 돼가지고 또 사랑과 전쟁을 갖다 막 하다가 뭐 그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맞아. 이러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스타들도 나름대로 배출을 했어요. 뭐 그래서 뭐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서 민지영 뭐 이런 분 그런 분들이 배출이 되고 막 이래서 스타를 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는 그런 형태로 배출하는 그런 드라마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분들 신인들을 훈련시켜서 배출한다. 이런 그분들 특징이 저희가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을 다 아는. 얼굴은 보면 다 아는. 네, 뭐 얼굴 보면 다 아는 그런 분들 스타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요런 지상파에서 사랑과 전쟁. 요게 되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매니아층도 있으면서 비판도 많은 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 카카오 TV로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지금 뭐 종편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케이블에도 그 부부에 관련된 그런 예능들은 있는데 드라마에는 본격적으로 부부들이 나오거나 부부의 어떤 일상생활들을 잘 보여줘요. 특히 굉장히 다양한 갈등 구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드라마 형태로 보여주는 콘텐츠는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까도 시즌2까지도 나왔었지만은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우리 사회도 변했지만 많이 바뀌었죠. 부부 생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부부 관계를 드라마로 모바일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콘텐츠는 필요하다.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첫째, 금요일 날 볼만한 드라마가 없다는 거였는데 아~ 그때 또 19금으로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그런 드라마였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매력적이었던 거고 두 번째가 항상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그 뭐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법조인들이 중간에 살짝 끼어들어 가지고 사례를 갖다가 놓고 뭐 이렇게 질문도 던지고 맞아요. 거기에 대답도 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쵸. 이혼 조정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까지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그런 형식을 시도한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도움들이 됐죠. 이혼을 할 사람한테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혼으로 치닫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쏠쏠한 정보를 전해줘서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그 드라마를 런칭시킬 만한 이유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극적이 돼서 제가 몇 개 이 얘기를 들으면 네. 328화의 사기 결혼 편에서는 아기 친엄마를 살해하고 안매장하는 장면이 나와. 아, 진짜요? 시즌 2예요? 시즌 1. 아,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 452화의 노예 며느리 때서는 씨바지를 따로 들여서 애를 낳게 하고 친정 아버지가 막장이네.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아이고, 꿈속에 반하네. 아, 폐지될 만하네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에 폐지되기 직전에 스와핑으로 이제 입원하게 되는 그런 얘기. 무슨 트렌드라고. 아, 이게 폐지. 이러면서 시즌1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아, 근데 공중파에서 이런 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파격적이긴 하네요. 어, KBS 같지 않은 시도였긴 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 이제 시즌3로 웹드라마로 이제 부활을 하게.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시즌3라고 네.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뉴죠? KBS만, 뉴. KBS에서만 뉴? 시즌1, 시즌2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2014년에 끝났고, 그쵸. 지금은 뉴라고 해가지고, 뉴죠, 뉴. 이제 웹드라마로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 느낌이 많이 다르죠. 날이 많이 다르죠. 느낌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이 사람과 전쟁이 최초의 국민 참여 재판 드라마였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딱 케이스가 나오고 전문가만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이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라고 투표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바일 시대에는 이런 거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난 그것도 왜 사라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의견들을 보냈어요. 맞아. 그래서 그 의견이 나중엔 소개가 되기도 했었어. 이게 300회째인가 200회째인가 언제 이후서부터는 그 의견을 그 누가 읽어줘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마무리하는데 그 의견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오히려 이제 외부로 가면서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없더라. 찾아볼 수가 없더라. 다들 뭐 성인이시니까 다 아시다시피 연애고 결혼이고 남녀 싸움에서는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시청자가 보고 아 저건 맞고 저건 틀리다. 저건 틀리고 저건 맞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직접 참여하는 그 시스템. 그렇죠. 그게 되게 의미가 더구나 있다.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더 다양해졌어. 맞아요. 맞아요. 더 체험도 복잡해지고 나뉘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포맷의 그런 드라마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새롭게 뉴로 돌아온 사랑과 전쟁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서 기대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부합을 하느냐 그러니까 부부의 이야기를 되살려서 부부들 중심으로 뭔가 드라마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뭐 성공은 했다고 보시죠. 네, 일단 그 형식은 이미 갖춰져 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위에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예전의 답습적인 부분도 있고 또 변화된 사항들을 과연 잘 반영했느냐 했을 때는 물음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바뀐 현실에서 약간 다루는 소재나 이런 것들은 요즘의 어떤 트렌드에 부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초창기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뭐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있고 그런 걸 보여줬다. 그런데 문제는 네. 현실적인 소재를 가져와서 다루는 것만으로 그걸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전쟁이 처음 등장했었을 때 논쟁적이었던 부분들은 단지 선정적이었다라고 맞아요.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형식과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이런 영역들을 열어주면서 시청자가 충분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존재했던 드라마인데 그런 면들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절반만 돌아온 게 아닐까. 성공. 그게 아쉽다. 두 분이 의견이 좀 비슷하네요. 거의 네. 절반의 성공. 칭찬할 네. 점이 있고 또 이제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의견을 막 개진하진 않겠지만 저는 진짜 이거는 그냥 폐지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 속이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잡고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사랑과 전쟁, 지상파의 사랑과 전쟁이랑 이번에 카카오TV에서 웹드라마로 나오는 사랑과 전쟁, 뉴 사랑과 전쟁이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눈에 띕니까?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일단 뭐 첫 번째로는 그 막장적인 요소는 사실은 좀 많이 없더라. 그렇다면 이건 뭘 뜻하냐면은 KBS의 그런 선정성과 풍속을 해치는 것에서 좀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거꾸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기존의 사랑과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면은 패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배우의 어떤 일종의 볼륨이 형성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친숙도가 있어서 그 배우들이 계속 나왔다 그러면 아마 옛 추억 플러스 그렇죠. 새로운 신구 조화가 있게 되면서 더욱더 관심을 일으킬 텐데 그 갬성 네, 갬성도 같이 있을 때 전혀 새롭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우들의 패밀리 근데 물론 배우들이 이게 나오는 게 전혀 그 KBS 방식 벗어난 거 아니야.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역할놀이 하는 것 같아. 배우진님이 구성이 돼 있어요. 한 10명 정도. 그런 다음에 어떤 때는 두 사람이 부부 역할을 했다가 어떤 때는 부부 역할 아니고 친구 역할로 나왔다가 그렇죠. 불륜으로도 됐다가 그래서 이게 뭐지? 아. 약간 비근스러운 역할놀이 같은 개념? 너무 익숙지 않은 그런 얼굴들이 돌려막기를 하니까 좀 불편하다. 그런 점에서 이게 완성도 면에서 좀 떨어진 감이 이제 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TV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작 역량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작 역량. 예를 들면은 내러티브 구성하는 방식이나 연출이라든지 뭐 심지어 조명이나 뭐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런 것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작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인프라가 실제로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까? 일단은 뭐 열악해졌다고 봐야 되는 게 제작비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그 지상파에서 직접 제작을 할 때는 최소한 거의 자기네들 예능 본부에서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회당 최소한의 그 제작비들이 구축이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뭐 이 방송국의 다양한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실내 씬 같은 데에서 세트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갖다가 좀 다양하게 이제 바꿔 쓸 수 있고 세트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밖에서 그런 세트를 제작하려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거나 또 그냥 세트가 아닌 곳에서 찍었을 때 원하는 그런 각도나 그런 씬들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세트로 제작되지 않은 공간을 이제 빌려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다 보면은 조명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거기를 갖다가 내 방식대로 색깔을 뭐 새롭게 입힐 수도 없고 예. 도배를 새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팅을 해서 제일 괜찮은 곳을 딱 선택을 한다고 해도 직접 촬영해 보면은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쉬운 거는 아, 제작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저 질문 있는데 네.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신 이런 거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느낌도 살짝은 있거든요. 예전에 그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네, 물론, 20년 전. 물론 네. 그런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의도된 바도 뭐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의도한 것만큼 조금 더 그 이 극 작품의 분위기나 에피소드의 그 어떤 전개에 맞게 좀 정제되었을 필요는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독방 육아 같은 걸 볼 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 작품인데 이제 비틀코인 뭐 이런 걸 볼 때 그들이 그 정도의 경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잘 보여줬지만 네. 근데 카메라가 들어가서 움직일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뻔한 공간만 나오는 거야. 안방 그러면 안방의 각도는 이쪽에서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문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 문에 들어가서 보이는 딱 그 정도 거기서 이쪽으로 틀고 반대로 틀고 뒤쪽에서 틀고 그렇게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세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은 이제 지상파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소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상파보다 훨씬 낫다. 지상파들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찾았지만 그 사례들이 아무래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호기심이 가는 예.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우선적으로 찾았다면 아. 지금 이 사례는 일상에서 너무나 흔히 막 부딪히는 그런 사례야. 현실적인. 굉장히 현실적이죠. 아. 솔직히 말해서 뭐 여기 맨 첫 화가 집값 때문에 네. 서로 이혼하게 되는 얘기예요. 이거 아,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폐부를 찔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이런 그 지상파와 또 지상파가 아니면서 서로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게 그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유통 방식이나 이것 때문에 강제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좀 평가하기가 힘들었어요. 뭐 연출이나 연기나 소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도했다고 보기에는 옛날 감성을 냈다고 보기에는 좀 어설픈 측면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산재돼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요거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100원 내고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먹을 때 그때는 진짜 뭐 인프라도 없어서 팥도 쉬고 풀도 다 뭉치고 근데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느낌을 가지고 여기 당산역 가가지고 500원짜리 붕어빵 사 먹으면 더 잘 만들었는데 그 맛이 없어요.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도 아 비슷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세련된 것 같은데도 아 옛날에 그 감성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그 아쉬움에는 저는 아까 김원식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봐요. 네. 우리가 옛날 드라마를 본다고 했었을 때 그럴 때 그 옛날 드라마나 옛날 그 영화들에서 정말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뭔가 배우거든요. 배우. 배우. 뭐 세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시 들어가서 그걸 보면 야 저런 세트를 내가 좋아했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솔직히 뭐 옛날 어렸을 때 봤던 그 막 우레메 이런 거 어렸을 때는 저를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우레메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우레메 같은 거 많이 나네요. 네네. 우레메 그러니까 같은 건? 그런 거 보면. 네. 진짜 그때 당시에 너무 진짜 실감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런 걸 그쵸. 내가 보고 좋아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네. 주변의 그런 풍광들보다도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갖게 해준 건 배우예요. 그런데 그 스타 배우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면 미달 씨가 나오더라고 네. 성인이 돼서.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추억을 소환할 만한 어떤 구다리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 여기 보니까 김종훈 씨 알아요? 몰라요. 김종훈 씨는 아역 배우였던 네. 김종훈 씨가 중간에 까메오로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까메오들이 화제가 많이 됐어요. 옛날 배우들이 나온다는 거 이건 되게 반갑고 좋았는데 그분들에게 확실한 롤을 준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그런 사람들끼리 만드는 시츄에이션 드라마다 같은 그런 느낌만 확실히 줘도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좀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향수를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다. 미달이는 제가 클럽 갔다 몇 번 만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랑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 저 시청자니까 저도 몰입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스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일정 왜냐하면 이게 사랑과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그걸 다 지웠다 그러면 그 자체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남들을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네. 사랑과 전쟁의 후광 효과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분들은 뭔가 잡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우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좀 저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랑과 전쟁이 처음에는 배우를 무시했었어. 그래서 대역 배우들 주로 많죠. 그렇죠. 근데 이 구력이 붙다 보니까 그들이 스타가 됐어. 그렇죠. 또 그 스타 때문에 보게 됐어. 이게 결국에는 배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뉴 사랑과 전쟁도 배우를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시어머니는 그대로던데.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요 배역은 대역 배우 같은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역할놀이를 해요. 아 근데 그런 것도 또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 아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 긍정적인 건 뭐냐면. 뉴페이스들 발굴한 건 있어요. 예를 들면 개그우먼 김영희 씨가 거기 연기자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발굴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솔직히 사랑과 전쟁의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숙명 같은 게 있다. 솔직히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 그 KBS에서 더 사랑받았던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예. 사랑받았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신인 작가를 키워냈고요. 맞아요. 신인 배우들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스태프들도 여기서 구력을 쌓았어요. 스태프들도 뭐 솔직히 바로 야외 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정도 이제 보조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노하우를 쌓아야 그래야 독립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네.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웹 쪽으로 갔으니 이게 그런 장점을 찾기도 좀 어렵잖아요. 뭐 배우를 키워낸다든가 뭐 작가를 키워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지금 확실하게 노트장을 찍고 구매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띄워야 되니까. 예. 또 수명도 짧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상파랑 저희가 지상파 버전이랑 지금 웹드라마 버전, 카카오 TV 버전이랑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유통 채널, 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예산 얘기하면서도 여기 어쨌든 자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유통 방식이나 유통 채널, 요거는 이전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카카오 TV라고 여기는 지금 OTT도 아니고 그냥 웹이죠. 웹. 그렇죠. 그 폰 안에 뭐 모바일 웹 플랫폼이죠. 플랫폼 유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유통 구조는 한번 진짜 중요하게 언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SN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앱 드라마인 거예요. 웹 드라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앱에서 드라마. 보는 드라마인데 근데 지금 이 드라마 형식은 웹툰의 그 소비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홍보도 똑같아요. 웹툰이랑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 뭐 이러이러한 드라마들이 한다라고 그 클릭을 하면은 그 앱을 동시에 다운받으면서 동시에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통째로 그 서비스 채널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데 오래된 컨텐츠는 오히려 유료야. 그리고 신규로 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면 그 무료로 한 2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주 동안 본방사수를 하는 거죠. 근데 본방사수를 못하면 돈을 내고 봐야 돼. 500원을 내고. 내야죠. 근데 이제 500원이라고 하는 걸 개별 구매한다는 게 부담이 상당히 되고 그렇죠. 그만한 퀄리티의 컨텐츠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니까 이게 과연 유리할까. 그러면 여기서 잘 팔리지 않으면은 결국 제작비는 또 적어진다는 건데 이 빈곤의 악순환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통구조가 지금 IPTV하고 이제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IPTV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신상을 과금을 해. 그렇지. 그렇지만 또 비싸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걸 이제 무료화하고 싸게 하고 처음에는 무료화하고 뭐 일주일이었다가 지금 뭐 한 달로 이렇게 이제 미뤘었는데 근데 지금 이 카카오TV는 말씀하신 대로 본방사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본방을 사수할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유료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이제 돈 내고 보지 않도록 하면서 이제 본방을 사수해서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컨텐츠가 정말 핫하면은 이 체제가 맞아요. 정말 돈 내기 전에 본방 사수라는 게 맞는데 핫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생각보다는. 아 그건 이제 그 전략적인 어떤 상황인데 과연 거기에 부합하고 있느냐. 쉽지 않죠. 500원이란 비용이요. 네.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맞아요. 심리적인 네. 체감이 크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사람과 전쟁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 카카오 TV로, 예를 들면 중장년이 되실 텐데, 이게 결제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왔는데, 500원을 내고 본다. KBS에서 무료로 그냥 편히 앉아서 봤는데. 아, 더 자극적인 거. 봤는데, 이거를 핸드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본방사수를 본다? 이게 과연 얼마나, 지금 의미가 있을까? 유통 구조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네. 유통 방식에 따라서 그 주 시청층도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형식의 그 익숙한 시청층은 10대 20대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렇죠. 60대 세대가 아니죠. 60대 이상이 이렇게 볼까? 그러면 지금 60대 이상은 대부분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분들이 이거 해주지 않아요? 카드 해가지고 누르면 바로 결제될 수 있게? 이분들이 유튜브는 자주 봐요. 아. 거기서 이상한 뭐 그 가짜 뉴스들을 열심히 보시는데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카카오는 굉장히 그분들한테 익숙한 매체이긴 한데 여기서 한 두 버튼을 건너 들어가서 카카오 맞아요. TV를 찾아서 이걸 본다는 게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쉽지 않죠.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0대, 20대가 웹툰 보듯이 본다면 이 소재가 맞을까? 아, 그렇죠. 그런 걱정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 고민이 좀 부족해요. 지금 이 소재들을 보면은 진짜 누가 재밌게 볼 수 있냐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분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야, 진짜 자기 이야기로
절감하면서 소름 돋으면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이야 다. 그런데 그 시청층에게 다가가고 있느냐 이 유통 방식이 이 부분 조금 미스가 있다. 네, 고민이 아. 되네요. 저희가 너무 이제 좀 씁쓸한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달달하게 좀 입을 채우고 싶어요. 입이 써요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없어요? 요거 먹어. 귤이 있습니다. 아, 기다렸어요. 예.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 귤은 더 탐란회에서 엄선한 조생귤입니다. 아, 조생귤. 노지 조생귤 싸고 맛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노지 조생귤이랑 하우스귤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시죠? 노지 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그 땅에서 제대로 그 온도와 그 기후에 맞게 자라나서 과실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귤다운 맛을 갖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노지 귤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일정한 맛을 내기에는 상당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돼야 돼. 그런데 그 충분한 영양분이 1년만 쫙 빨아들이면 그다음에는 농사를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늘 안정적인 그런 영양분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농장에서는 액비 그것도 미생물을 발효시켜 만든 액비를 사시사철 줍니다. 유기농이네요. 유기농이에요. 그걸 하면서 농약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자체적인 와. 면역력이 튼튼해지니까. 아, 근데 진짜 다네요. 어. 그러니까 또 당도도 올라가. 이 와, 액비들 그래. 때문에. 그리고 이 당도 선별 수확이라고 해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걸 먼저 따고 중간에 있는 거는 그 다음이 다 익으면 따고 맨 마지막에 아래에 있는 거는 다 그것이 익은 다음에 따요. 그러면 인건비가 세 더블로 들어. 그렇지만 당도는 늘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게 후숙이 돼야 돼. 이렇게 되려면 후숙되는 게 후숙시키는 황토방에서 또 후숙을 시키네. 네네.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뭐 그것도 궁금하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단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밍밍하면서 달기만 한 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단 게 거의 80% 그리고 새콤달콤 요런 게 한 20%. 그게 귤이야. 진짜 귤맛. 진짜 아 뭐라 그러죠? 진짜 귤 먹는 맛. 상큼한. 밍밍하게 단 거 말고. 아, 저도 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한 박스 그 자리에서 먹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귤하고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귤은 여기 딱 씹잖아요. 그럼 속껍질이 찔겨가지고 맞아요. 씹히지를 않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씹히자마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 점이 정말 다르네요. 그 이유를 참 잘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되게 속껍질을 좀 질기다 싶으면 하우스귤이에요. 근데 하우스귤이 달긴 더 달지. 그러니까 신맛 자체를 또 편차가 많더라고요. 또 굉장히 그 온도나 이런 걸 잘 맞춰가지고 원하는 시기에 뽑았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또 우리가 타이백 강귤이라고 있어요. 타이백 강귤은 이런 부드러운 걸 유지하면서 당도만 올리는 건데 그거는 바닥에 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바닥면을 하얗게 덮어요. 그래서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위아래가 전부 다 당도가 올라가는 거구나. 근데 당도만 너무 올라가니까 신맛이 없어. 없어서 신맛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좋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귤을 원하는 사람들은 타이백 강귤은 좀 그렇죠. 어쨌든 예. 지금 이 노지 조생귤은 5kg에 2만 원. 5kg에 10kg에 3만 원. 와. 엄청난 가격입니다. 진짜 싸긴 싸네. 좋네. 네. 진짜. 그리고 이제 타이백 강귤은 3kg에 3만 원. 그다음에 5kg에 5만 원. 요렇게 이제 팔고 있으니까 자, 지금 더 탐난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예. 010-6235-4952. 010-6235-4952. 더 탐난회로 4952요? 네. 예. 문자를 보내 주시면 그 거기서 이제 답신이 옵니다. 그러면 문자로 주문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노지 조생귤 강추. 강추. 예. 맛있습니다.